아기야, 오늘 너의 태명을 네 아빠가 지어줬어. 유기농. 어때? 엄만 사실 처음에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네 아빠가 쓴 편지 내용 보고 마음이 좀 바뀌었어. 아직도 안 잔 거야? 병원에서 잠이 부족해서 양수가 적다고 했다며.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일찍 자야지. 일찍 자라면서 이 시간에 전화를 해요? 나 아까 신작가 부모님 찾아뵙고 왔어. 우리 집을 찾아갔었다고요? 어, 우리 집 허락 받았으니까 결혼 허락해달라고 말씀드렸어. 아니, 집에 보라도 있는데 거길 찾아가면 어떡해요? 아, 그러니까 왜 내 프로포즈 안 받아주냐고. 암튼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? 곧 답변 주신대. 아, 근데 말이야, 그 우리 넷이 살기엔 그 원룸이 많이 좁지 않아? 그 알아본 집이 몇 군데 있는데 내일 같이 보러 가는 게 어때? 결혼한다고도 안 했는데 집은 무슨 집이에요? 아, 그럼 내가 집도 알아서 계약할게. 그래요, 그 집에서 계약해서 혼자 사세요. 끊어요.